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바로 발리를 할 때의 준비 자세,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동호인분들을 제가 최근에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좀 많이 발리할 때 특히 레슨, 그 다음 게임 이런 여러 동작을 트레이닝을 받으실 때 제가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그 동작으로 지금 게임을 할 때나 이럴 때 많이 적용을 해봤더니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발리를 하실 때 준비 자세라는 거죠. 준비 자세, 말 그대로 준비 자세. 자, 그러면 준비 자세가 어떻게, 물론 준비 자세는 무릎의 역할도 있을 테고, 그죠? 상체 밸런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지만, 이 라켓 면에 대한 준비 자세입니다. 라켓 면에 대한 준비 자세. 자,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발리를 하실 때 이 준비 자세 보면 대부분 포커스 자체가 이래 약간 지금 저처럼 백발리 쪽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잡고 계시는 혹은 준비 자세를 하고 계시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요. 백발리 쪽으로. 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준비 자세는 좌우를 정확하게 만드는 준비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요 느낌과 요 느낌의 손목 각은 상당히 완전 다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발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백발리 쪽으로 날아오면 테이크 백 동작이 상당히 커지죠. 많이 커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타점 포인트 자체가 많이 뒤에서 맞을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게임 하시면 내가 지금 요 위치죠. 지금 요 포지션에 선 상태에서 상대의 전위가 백핸드 쪽으로 백핸드를 리턴을 했을 때 센터 쪽으로 치면 네트에 만약에 강하게 붙어왔을 경우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처럼 이렇게 빼면 무조건 늦습니다. 굉장히 늦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준비 자세가 좌우로 바라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연습을 하시면 이 상태에서 이 면의 각을 만들기가 상당히 쉽죠. 그리고 테이크 백 또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범으로. 자, 여러분들이 준비 자세를 이렇게 백발리 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면은 공이 날아옵니다. 날아올 때, 자, 이렇게 잡고 계시다가 이렇게 빼면은 상당히 늦죠. 그죠? 그죠? 세게 날아오는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좀 늦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테이크 백 동작 자체가 왜냐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준비 자세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면을 만들면 자, 저 보세요. 면 만들기가 상당히 쉬워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죠? 그냥 터치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트는 거에 대한 시간이 필요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요걸 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음 단계 하나 더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전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빼놓으면 벌써 늦어요. 이미 늦습니다. 내가 이거 몸 트는 순간에 이미 늦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좌우를 바라본 상태에서 몸을 틀면 늦지 않습니다. 몸을 틀어도 늦지 않아요. 그죠? 자, 요렇게 있다가 요래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요렇게 중앙 섰다가 요러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습관이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대가 내가 발리를 혹은 내 파트너가 발리를 해서 상대에게 찬스, 그죠? 하이발리나 공격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줬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습관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디펜스 발리가 상당히 쉬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은 상대가 만약에 하이발리나 공격발리를 했을 때 백발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작게 해서 터치를 할 수 있지만 포발리 같은 중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거는 백발리 쪽에 테이크백이 벌써 이미 한 30%가 진행된 상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공이 날아올 때 준비 자세가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내가 중립 상태이기 때문에 디펜스가 훨씬 더 지금 여러분이 받지 못했던 디펜스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몽이 저한테 이제 공격을 할 거고요. 물론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세게 공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공격을 할 거고 제가 디펜스를 한번 발리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자, 상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경우죠.
맞발리를 하다가 혹은 예, 찬스 발리 왔을 때 하이발리 시합 때는 진짜 그렇게 강하게 못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데디몽키가 저한테 포핸드 쪽으로 포발리 쪽으로 공격을 할지 백발리 쪽으로 공격할지는 저도 몰라요. 예, 이건 짜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로 칠지 모릅니다. 데몽도 예, 그냥 편하게 어느 쪽으로 치시면 될 거예요. 자, 맞발리 상에서 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순간적으로 반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중립으로 있으면 순간적으로, 그죠? 지금처럼 뭐 상대가 공격을 너무 잘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받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하이발리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반응 속도 또한 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준비 자세란, 아, 물론 상황에 따라, 그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뭔가. 아, 저러면 또 날아가는 거죠. 보셨죠? 예. 예.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이, 물론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랬을 때는 뭐 이렇게 중립보다 또 이렇게 미리, 좀 빼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디펜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공격이 아닌 디펜스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라켓면이 좌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습관을 만들어서 스플릿 스텝을 하시면 내가 기존에 보다 훨씬 더 많은 디펜스를 하실 수 있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